안녕하세요. 권양아 원장입니다. 오늘도 댓글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보려고, 네. 이렇게 동영상을 켰어요. 네. 오늘 질문, 선정된 질문은, 네. 21회차 신생아를 둔 엄마예요. 보통 3시간씩 자고 일어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, 우유 먹고, 뭐 이렇게 자는데, 어제는 계속 낮에 눕혔다 하면 깨고 칭얼거리고 다시 한번 또 그제서야 재워보는데 또 평소처럼 안 웃으면서 평소와는 달리 너무 많이 울고 보채서 안고 2시간을 겨우 재웠대요. 근데 마법처럼 7시 반에 우유 먹으면 그때부터 다시 3시간씩 잘 자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렇게 남겨주셨어요. 21회차면 성장 급등기의 한복판이죠. 완전 한복판. 네, 이때는 아기들이 젖을 굉장히 많이 빨고 싶어 하고, 또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먹었는데도 긴잠을 못 자고, 또 많이 먹었으면 자줘야 되는데 금세 깨고,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. 그래서 성장 급등기, 특히 2, 3주차 성장 급등기에 있는 엄마들은 너무너무 아이가 이해가 안 되고, 그 전에는 먹으면 잘 자던 아기가 왜안 자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.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아, 네가 이렇게 성장이 급등하느라 좀 많이 먹고 또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종종 누워서 못 자는구나.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. 계속 그럴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또 성장 정체기가 오면 또푹 자요. 잘 자요. 그러니까 엄마들 우리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. 네, 이번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. 5, 6주차에 또 그래, 또 그래. 그러니까 성장 급등기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오는 증상이에요.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고 우리 아기가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, 네, 물론 몸은 너무 피곤하죠. 너무 피곤하지만, 네, 괜찮으니까요. 엄마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네, 아기가 오랫동안 못 자면 너무 피곤해요. 특히 21일차 정도 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, 잠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자야 돼요. 그러니까 일어나서 1시간이 지났어요. 뭐 먹고 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빨리 자지 않으면 많이 악쓰고 울어요. 그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. 피로도가 되게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지금 21일차인데 한 2시간을 막 애가 막 흥분해서 막 논다. 좀 이따 악쓰고 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 싸서 아이가 졸려하는 표정을 엄마가 읽지 못하더라도 우선 재우는 식용을 해보시면 그때는 울지 않고 자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크게 울다가 자게 되어 있어요.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아 재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. 근데 너무 못잔 아기는 안아서라도 좀 재우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스케줄이나 수유템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지, 아기가 피곤해서 계속 쪽잠, 뭐, 5분 자고 일어나고, 또 10분 자고 일어나고, 또 10분 자고 일어나고, 이게 한 4, 5시간 반복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게 되고, 엄마도 도대체 얘가 이게 먹겠다는 신호인지 졸리다는 신호인지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신호가 다 꼬여요. 왜냐면 피곤한 사람은 그렇잖아요. 우리 피곤하면 폭식하는 사람 있고 또 잠을 못 자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듯이 아기들마다 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보신 다음에 우리 아기한테 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대에는 안아서라도 푹 재워주시면 아기가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. 초보 엄마 아빠인데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있대요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아기는 62일차 모유 수유 중인데 계속 통잠을 안 자는데 괜찮을까요? 2.8에 태어나서 5.4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틀 전부터 기적적으로 막수후에 4시간을 잤는데 처음이네요. 네, 그 이후에는 2시간을 못 자고 일어나서 계속 보챈대요. 낮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짧게 자고, 네, 뭐총 수면 시간이 11시간 조금 넘는 것 같대요. 그러면서 우유유 우셨어. 네. 애기 잘 크고 있는데 왜 걱정하실까요? 네. 5.4kg잖아요, 지금. 그죠? 5.4kg. 그러면 자, 우선 애기가 잘 크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좀 한번 해 볼게요. 네. 5,400 빼기 2,800. 2.8kg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2.6kg가 큰 거예요. 그러면은 2.6kg 컸는데 62일 나누기 7이라면 주스가 나오죠. 주당 293 그램씩 컸어요.
네. 아기 너무 잘 키우셨는데, 왜 걱정하시죠? 아기 너무 잘 키웠어요. 네. 아기가 지금 주당 293g씩 컸기 때문에, 우리 아기는 스스로 통잠을 잘 거예요. 근데 첫 통잠이 4~5시간이에요. 그게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옵니다. 그 다른 아이들이 뭐 8시간, 9시간 잔다고 해서, 우리 아기가 왜 4시간만 연달아 잘까,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. 이제, 통잠을 이 시기에 60일 때막 10시간씩 자면 낮 시간에 잘 먹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낮 시간에 잘못 먹는 아이들은요 체중이 증가가 좀 더뎌요. 그래서 우리 애기가 통잠이 너무 긴 엄마들이 이제 막 애기가 막 9시간 10시간 자요 이렇게 막 맘카페에 막 올리시는데 그 엄마들은 반드시 우리 애기가 체중 증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.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. 왜냐면 이제 저에게 뭐 130일 이렇게 이제 애기 체중이 증가가 잘안 됐다고 연락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선생님 우리 애기 통잠이 막 12시간이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럼 이제 잠자면 안 먹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중이 증가가 느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기는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을 잔 후에 2시간마다 깨는 거 있잖아요. 배고파서 깨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리고 아이가 4시간이나 잤으면요, 이 4시간이 5시간 되고 6시간 되고 하는 거는 매달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. 그러니까 아기가 통잠 자는 거 지지해 주시고요. 네, 그리고 아기의 그 체중이 200g 언더로 크거나 200g 사이에 이제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잠을 길게 잔다고 너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한 50일, 60일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네, 한 5시간 넘어가면 꼭 한번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아기의 통잠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체중 증가가 우선순위거든요. 네, 우선순위예요. 그래서 아기가 성장을 잘할 때 엄마가 뭐든지 시도해 볼수 있어요. 통잠도 시도해보고 밤중술 끊는 것도 시도해 볼수 있지만 배고픈 아이를 데리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네, 아빠, 아기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셨죠?